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BGN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페루 해군의 함정 건조 프로젝트 사업자로 낙점됐습니다. 1차는 6천억 원대 규모로 한국의 중남미 방산 수출 역사상 역대 최대 금액이며 앞으로 30년간 추가 독점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도 확보해 수조 원대 사업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항공은 정비, 항공우주, 화물, 램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안전 유니폼을 1986년 이후 38년 만에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경기로 인한 전기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특수 원단을 사용했으며 동계 점퍼와 안전 조끼, 비옷에는 빛을 반사하는 3M 리플렉터 테이프를 부착해 안전 요소도 반영했습니다. SK텔레콤은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에 특별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선우는 지난달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 등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SK텔레콤은 황선우를 2022년부터 후원해왔습니다. 남양유업의 새 주인이 된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에 나섭니다. 남양유업은 오늘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한앤코 측 인사를 신규 이사로 선임했으며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기존 이사진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프랑스 크레디아 그리콜 CIB와 유럽지역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기업투자금융, 자금시장, 무역금융, ESG 금융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BGN이었습니다.